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이진우입니다. 아, 분명 지난주와 또 달라진 이번 주간인 것 같습니다. 밤사이 원유 시장에서 벌어졌던 그 해프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증시도 조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증시 기업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골이 깊으면 산도 높기 마련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뉴욕 증시는 꽤나 산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골은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 우린 뭐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번씩 마주치는 골은 깊고요. 코스피 한 달 만에 저점 대비 30%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50%도 올랐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만.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이제 현 시점에서 한번 또 다시 하방적으로의 가능성은 없는지 조금 냉철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리드 1부에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이러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외국인에 맞서는 개인 성공 조건은? 연준 자산이 지금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유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은? 교수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나를 찾는 곳이 많아질 때가 주가가 바닥일 때가 많았다. 예, 예.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예, 또 찾는 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돌아다녔습니다. 요즘도 뭐 제가 뭐 TV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요즘 뭐 AI가 좋으니까, 예, 관심 있는 분야다 싶으면 뭐 알아서 막 띄워주니까, 예, 예, 매일 교수님 얼굴 뵙습니다. 거의 뭐 섭외 1순위이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올라가지고요. <맞죠? 웃음> 교수님 출연이 그만큼 잦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바닥을 갖다가 아주 다지고 있는가 싶기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지난 3월 이제 19일 날 우리는 조금 미국보다 빨리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뭐가 달라졌다고 보시죠?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예, 이제 지나고 예, 보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나오니까. 네, 막상 나오니까 뭐 중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8%.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 미국 경제 지표들 두려워했는데 사실 두려워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공포 영화도 그 귀신이나 살인만 나오기 전까지가 무섭지. 예. 화면에 일단 나오고 나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쨌거나 이제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지난번 그걸로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가는 중에 조금 뭐 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가고, 아니면 벌써 이미 최근에 봤던 이것이 또 기술적 반등 내지는 베어마켓 랠리의 꼭지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견해는? 예, 제가 계속 3월 달에 급락한 4월에서 네, 6월까지는 네, 상승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4월에 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랐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반등 예, 폭이나 속도가 예, 빨랐다. 그런데 저는 뭐 5, 6월까지는 이번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예, 하반기 들어가지고 또 한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하반기 가서? 예, 그 충격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430 뭐 때까지. 장중 저점은 1439였습니다. 예, 예,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저는 한 1600대 초반까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에서 그래도 한 뭐 적어도 10% 20% 정도 사이에 예, 한번 추가. 예, 예.
지금 그러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가 뭐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거나 뭐 다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는 뭐 성공적인 것 같은데. 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 대비 전 세계 주가가 평균 16% MSCI 기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작년 말 대비. 예,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마이너스 5.2% 하락하는데 그쳐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다음으로 하락폭이 제일 적었거든요. 오, 은메달 탄 은메달이네요. 예, 그다음에 네. 코스피도 평균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저 사실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런 효과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네시아. 사실 이런 나라는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아 예,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나라가 주가가 작년에 사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 여기 우리나라 주가가 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덜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사실 오른 게 없었으니까. 네, 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 네. 예. 그래도 올해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개미, 동학 개미라고 그러나요? 네.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게 지난 그 4월 16일까지 통계가 나왔던데 예. 고객 예탁금이 한 16조 정도 증가했거든요. 어허. 근데 보니까 언제부터 아 금년 들어서 1월, 금년 예. 들어서 금년 네, 들어서 네, 네. 예. 근데 주식형 펀드에서 한 10조, 채권형 5조, 혼합표 한 1조 4천억 정도 빠져나갔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나간 돈 나간 돈이 그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저도 뭐 자산 뭐 운영도 좀 해보고 장사도 해봤었습니다만 네. 수익률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부 개인들은 내가 직접 해보겠다 뭐 이런 심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술적으로 그냥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서 나온 돈이 그냥 고객 예탁금으로 늘어버렸네요. 예, 물론 여기에 주식을 샀으니까 그 돈은 또 돼야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네. 최근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뭐 증권회사 한 거의 30년 증권을 봤는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가끔 그 전혀 주식 투자 안 한 분들이 예, 예. 저한테도 전화와요. 네. 뭐 친구 아들 또 무슨 사업하는데, 네. 아 이거 안 되니까 주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규 자금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일부 자금도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단기 부동 자금은 아주 만기들이 짧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단기 저축성 예금도 들어가 있어요. 아하, 단기 아하, 저축성 예금도 한 52%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기 저축성 뭐 MMF 같은? 아니요. 아니. 은행에다 예금하는 저축성 예금. 은행에다 예금하는? 네. 만기가 뭐 2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하 언제든지 아, 찾을 수 언제든 있는, 찾을 수 있는? 네. 그게 52% 이거 단기 부동자금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단기 부동자금 고객 예탁금 그다음에 MMF 뭐 그런 게 전부 들어갑니다. 아, 네, 예, 단기 자금. 예, 예, 예. 근데 이게 최근에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1141조로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서 일부 돈이 빠져나가서 고객의 탁금으로 잡힌 예. 것도 있지만 예. 또 주식을 지금 올해 20조 이상 개인들이 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돈들은 저는 여기서 일부가 이동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자금순환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주식비중이 한 19% 정도 되거든요. 예. 직간접 합쳐가지고 예, 예. 네, 미국은 직간접 합쳐가지고 46%고요. 일본은 9%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주식 비중이 좀 낮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식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제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게 예. 개인들한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갖다 예. 교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모든 것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거든. 네, 예. 저는 명목 GDP만큼 우리나라 주가 상승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이시고. 네. 네. 지금 20% 이상 가소평가됐거든요. 네. 언제든지 명목 GDP에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뭐 1, 2년 기다리면은 은행 이자가 지금 1% 안팎인데 뭐 20%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뭐 며느리도 모른다는 귀신도 모른다는 이 주식 갖다가 기관도 아닌 뭐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 뭐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개인이 하면서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면서 그걸 다 맞추겠다. 그래서 짧게 끊어가겠다. 이거는 참 잘못하면 이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저는 쭉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저희 채널 K도 나오셔서 자주 이렇게 고견을 들려주십니다만, 이 경기 진단이나 시장 전망 들을 때마다 요 시간적인 구분이 좀 중요하더라. 예, 예, 예.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냐 중장기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 듣는 분들도 거기에 따라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데, 예, 그죠? 예.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이제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최근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뭐 유행처럼, 예,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예. 돈도 비슷합니다. 예. 뭐 거의 뭐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안팎으로, 예, 막 뿌려주고, 예,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하는데, 예, 통화정책은 뭐 이렇게 몇조 달러씩 몇조 유로씩 막 풀어제끼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특별하게 나중에 어떤 후과가 없을까요? 예, 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결국은 있습니다. 결국은? 예. 사실 이번 위기가 제가 코로나 사태를 예상 못하고 위기가 온다 그렇게 전망했던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각국 정부가, 네, 과감한 재정적, 예, 통화정책 써가지고 모든 경제 주체가 부실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네,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고 우리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죠. 이게 한번 구조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너무 급락하니까 정부가 또 부채 위기를 부채로 극복해 가는 거죠. 부채 위기를 또 부채로 푼다. 예. 부채를 더 늘리는 걸로, 예, 빚을 늘리는 걸로. 예.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부채를 한번 이게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 뭐 관료들이야, 공무원들이야 아닌 게 아니라 정년 때까지만 내 정년하고 연금 타 먹을 때까지만 별일 없어라 싶을 거고. 예. 선출직들이야 4년 내지 5년 자기 그, 예, 임기 동안에만 별일 없으면은 하는 마음일 텐데. 그런데, 예,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내 새끼까지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거의 외환 얘기는 한마디로 기업이 부실해졌고 은행이 부실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업 은행 부실을 우리 가계 자금이 들어가고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고 극복해냈어요. 네. 예, 그 뒤로, 예, 보니까 이제 가계가 부실해졌죠. 기업은 탄탄해졌는데. 네, 기업은 탄탄해졌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정부가 부실해지는 과정이에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네. 근데 전 세계가 이게 정부가 부실해졌을 때, 예, 나중에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가계 정부가 부실해져가지고 그걸 기업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죠. 금융회사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기업이 해결 안 해주겠네요. 해줄, 네, 해줄 개체들도 해줄 그 주체들도 아니고, 예, 우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또, 없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좀 부작용을 좀 초래할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래프가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좀, 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연준 자산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빨간색, 예, 세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했죠. 예. 예.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양적 축소를 좀 하다가, 네, 3월 중순 이후로 4차 양적완을 단행했거든요. 예. 뭐 일부에서는 이게 양적완하고 뭐 대출이다 랜딩이다 그런 두 가지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놀랍습니다. 두 달 사이에 약 2조 2천억 달러를 풀어버렸거든요. 미 연준이. 연준도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조금. 한 달 사이. 저게 지금 재정정권 매입하고 무슨 국채 매입하고, 예, MBS 매입하고, 예, 저러다가 MBS 뭐, 예, 무슨 주간 신규 수립 수당 청구 건수 뭐 그래프 보는 것입니다. 예, 그게 급증했는데요. 또 이렇게 돈이 급게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아마 이거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가 반등. 예, 예. 네. 그래서 가게 보면 이렇게 돈을 풀고 시차를 두고 주가가 올랐고,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인가.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예. 네, 네. 그거는 결국 경기가 그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경기는 이만큼 뒷받침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GDP 순환 변동치라고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게 0이 미국 외가 주장하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 성장률. 예. 네. 그 다음에 이 선은 제가 그 블룸버그 전문가들 콘센서스라고 뭐 올해 미국 경제가 -3.4, 내년에는 뭐 3.8% 성장한다고 그렇게 전망해 놓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예, 콘센서스를 넣었을 때 이번 충격이 IT 거품,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실제 GDP가 잠재 GDP 8% 미만으로 가거든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 이게 단기 충격으로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단기 충격으로는 그때 충격보다도 좀 더 심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내년까지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러는데요. 회복되더라도 능력보다도 4% 밑에 있다는 겁니다. 뭐 제 네. 그러면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어서 그 경제가 풀 가동 예. 다 돌아간다고 했을 예, 때 그게 0입니다. 예. 그게 0인데 예, 거기에 못 미친다. 예, 여전히.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예. 내년에 뭐 3.48% 성장하더라도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4%는 이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초과 공급이죠. 예. 그러면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야 되고 결국 가계가 소득이 늘어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지금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그러면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하면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위험하니까 구조조정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더라도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걸 보면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보다는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요. 네, 네. 네. 오늘 아침에 뭐 기사를 읽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업수당 주로 한 400불 받다가 요즘은 600불을 더 줘서 1000불이라는데. 예. 그러면 지금 짭 없이 어디 출근 안 하고도 4주 붙으면은 4,000불 이거 뭐 살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경제활동 재개 그렇게 서둘지 말라는 여론이 나올 만도 해요. 나 그냥 예. 집에 있어도 뭐 예. 야,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에 이제 문제는 남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의 힘으로 의한 구조조정 그게 지금 어제 밤사이에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 버렸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막연하게 OPEC 플러스 뭐 감산 합의도 났고 뭐 역사적으로 봤던 거의 역대급 낮은 레벨이니까 이 정도면 싶어서 최근에 들어갔다가 원유 반등 쪽으로 뭐 배팅했던 세력들은 어제 그냥 처절하게 철퇴를 맞았는데 아니 원유 시장 조금 그 메커니즘을 좀 한번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어제 그러면 장중에 -40불까지 갔죠? 만기 네, 하루 전이긴 합니다만.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감산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약 970만 배럴 감산하게 됐는데 그 수요가 코로나 사태로 한 3천만 배럴이나 3천만 배럴. 예, 수요가 훨씬 더 부족하다 네. 보니까 그 감산 갖고는 택도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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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원유는 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죠. 생산하는데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아. 뭐 저 육지에도 바다에도 지금 원유가 계속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다에도 하시는 예. 말씀은 유조선 탱커에다가. 예. 그래서 어제 WTI가 저 그것 때문에 밤잠 여러 번 번이라고 설쳤습니다. 뭐 0달러 가더니 뭐 한때 37이나요. 네, 네. 원룸 보고 37% 하락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니 수준이 -37불. 예. 배럴당 -37불. 예. 근데 다행히도 그 브렌트나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같은 네. 24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더라고요. 예, 이게 WTI에 한정된 겁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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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게 저는 저 우리 주가하고 유가하고 예상할 때 주가하고
예. 예, 하나만 예상하면 된다. 방향이 거의 같거든요. 하하. 예. 그래프가 희한하게 붙어 다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우리 수출 잘 돼가지고 우리 기업 수익 늘어나고 주가 오르고.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유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사실 우리 주가가 이게 월말 지수로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만 올랐어요. 네. 예, 그리고 두바이도 사실 WTI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은 이번 달 오늘 것이 지난달 말보다는 조금 올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WTI만 보다 보니까 유가가 굉장히 급락했다 그러는데 두바이는 우리 주가와 같이 좀 올랐습니다. 예, 이게 예. 저는 조금 오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가도 저는 뭐 한 6월쯤에는 2000이 좀 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가도 오르는데 이 뒤로가 하반기 들어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저 미국의 S&P 500 PER이 보니까 21배. 야 12개월 후로 해서 12개월 후 예. 예. 이익이에요. 네, 21배 네, 그다음에 네. 나스닥은 29배인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이익에 비해서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가지고 주가 예. 많이 올랐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게 네.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기업 이익 전망치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낮아지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PER은 더 올라가겠네요. 네, 더 올라가니까 이제 아마 하반기 생각하면서 야, 주가가 너무 올랐구나. 기업 수익에 비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인 거죠. 예, 예. 네. 그런 충격이 저는 하반기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주장 이제 강조하시는 거는 이 WTI 시장에서 있었던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또 선물 시장이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원유 쪽에서는 이게 현물 인수도기 때문에 그 오늘이 만기였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 그 최건을물 롱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청산 안 하면은 5월에 가고 진짜 그 뭐 원유를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담을 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담을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얼마라도 해서 예. 누구한테 예. 그 포지션 청산하고 말겠다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식도 어디 저장 창고가 있어야 된다면은 잘못하면 이런 상황 생기겠습니다. 예, 다행히 주식 창고 주식에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달러 좀 봐주십시오. 요새 워낙 사실 안 움직입니다. 예. 크게 봐서는 안 움직이는데. 이것도 한번 선진국 대비하고 이머징 대비 한번 구분해서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미 달러 지수거든요.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에서 작성한데 이게 제리에게 신흥지수 신흥시장 신흥시장 예. 통화에 대한 예, 달러 네. 지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좀 색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선진국에서 달러 지수예요. 우리 DXY 흔히 예. 말하는 예예 예, 예, 예. DXY하고는 조금 그거하고도 약간 다르죠? 예, 다른데요. 이거는 제아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하거든요. 보통 제아만 가지고 예, 작성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에서. 그런데 이걸 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예, 신흥시장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우리나라 원달러율 예, 그때 1,500원이 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신흥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CDS 어제 보니까 32더라고요. 네.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때보다는 예, 외국인들이 평가하기에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탄탄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도 그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요. 또 달러 가치가 너무 달러가 너무 풀렸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하반기 내년 가가지고는 예,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예, 달러 지수가 조금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도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쯤처럼 오를 가능성이 네, 굉장히 예. 낮다.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뭐 2008년, 2009년 같은 저런 어떤 저 당시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우리 너무 쏠려 있다가 예. 예, 그랬지만 지금 그런 요인도 없고 해서 그때는 또 환율이 그 900원대였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환율이 너무 낮았었죠. 예, 예. 900원 상대적으로 강세가지고 충격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미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좀 뿌듯합니다. 환율도 그렇고 아까 금년 들어서 지수 낙폭을 보더라도 예. 우리 뭐 코스닥이 나스닥에 이어서 예. 가장 낙폭이 적었던 지수고 뭐 예.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 최근에 IMF에서도 뭐 세계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사실 제일 덜 낮춘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1월에 3.3%였는데 이번에 4월에 수정하면서 -3%로 수정했어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뭐 -1.2%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가장 적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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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IMF가 -5.7%로 전망한 것은 미국 소비 중에서 70%가 서비스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기야. 예. 예. 뭐 중국 경제는 뭐 1.2%, 뭐 6%에다 마이너스 1점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그 28% 정도 되는데요. 독일, 일본보다도 더 높거든요. 예. 어느 정도 제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격을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수도 사실 막 견조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밤사이 뉴욕 증시 빠진 거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교수님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공기가 얼마나 맑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예. 꽃들도 피고 막 이런데 보니까 뭐 버스 정류소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모범적이고. 예, 예. 다들 마스크 하는 예, 거죠. 예. 조금 느슨해질 만도 한데 예, 예. 외국 사람들 와서 외신 기자들 보면은 깜짝 놀랄 만도 하다. 예.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한번 또 다음에 나오시기 전까지 한번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은 예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일단 저 6월까지는 상승률이 좀 더 이어집니다. 좀 더 간다.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특히 저 5월 중순 6월 예, 그때 좀 가파른 반등이 나오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또 7, 8월 가가지고 또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 그 투자하신 분들은 예, 조금 갈수록 오를수록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또 들어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주가가 우리 주가가 지금 굉장히 GDP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예. 그냥 사서 그냥 마음 놓고 한 1, 2년 기다리겠다. 뭐 이런 그것도 나쁘지 않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꼭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아하. 예. 은행 이자가 지금 1% 예, 좀 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포스코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화상 강의를 했어요. 네. 거기 가서 드린 말씀이 당신들 월급 받아줘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마시고 당신 회사 주식을 사라. 포스코 올해 배당 수익이 한 6%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PBR이 얼마 전에 0.3배였었어요.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돈 받고 당신네 회사 주식 사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네, 그리고 당신네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당신들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저도 덕 좀 보자 이런 농담을 하고 왔습니다. 아유, 참 PBR 0.3 참 그런 이상한 숫자들 뭐 계속 강조됩니다만 WTI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배럴당 -$37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막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표는 더 험악하게 나올 한두 달을 갖다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네 우리 시장의 의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